것도 아니죠, 유정이. 아주 대단한 도전을 했습니다. 이번에 영화 더빙에 도전했다고 얘기 들었어요. 네. 이게 이제 더빙은 진짜 목소리 연기만 실제적으로 막 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?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되게 오랫동안 서서 해야 돼서 네. 힘들었는데 뭔가 좀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좀 재밌었어요.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이 이제 호두까기 인형이죠. 그죠. 네. 이 더빙하면 감정 표현을 좀 더 막 해야 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입을 맞춰야 되지 않아요? 네, 맞아. 어땠어요, 막 그러면? 근데 막... 되게 재밌어요, 네. 그게. 네. 막 비명 소리, 뭐 숨 소리 이런 것까지 다. 조금 힘든 거, 많이 힘든 거, 막 이게 다 다르죠. 네, 막. 네. 근데 또 그 엘리 패닝이랑 그 배우분이 맡으신 역할을 맡았는데, 네. 먼저 캐릭터를 이렇게 꽉 잡아주셔서 제가 좀 쉽게 더빙을 했었죠. 그러면 이게 보통 낮은 데서 떨어지는 거 살짝 아이쿠 떨어지는 거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뛰어내려야지 이엇 그 정도 네. 그러면 정말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 자 뛰어내립니다 와 달르네 달러 야 더빙을 제대로 하셨네 제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막 변조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 목소리 약간 중저음이잖아요 네. 그래서 약간 콤플렉스 그런 게 있었는데 막 한 번은 이수근 선배님하고 같이 네. 이렇게 나레이션 식으로 네. 원라이프라고 이제 그런 거 한 적이 있는데 네. 그때 동물 애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동물 애기요? 네 근데 그때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어떻게요? 어떤 동물이었어요? 수달? 수달. 약간, 네. 네. 그런 동물이었는데 네. 물개? 뭐 그런 거? 애기 소리? 뽀뽀빠 이런 소리? 그냥 애기네 수달 애기야 그냥